안녕하세요. 링큐 한국어 팟캐스트 진행자 비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링큐 유저시라면 저희 어플이 새로 업데이트된 걸 눈치채셨을 텐데요. 링큐 5.0 버전의 어플은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어 학습자들이 더 편리하게 콘텐츠를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개별 설정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콘텐츠 저장 라이브러리는 더 깔끔하고 또 콘텐츠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치가 되어 있고요. 개별 학습 목표와 성과 기록도 더 포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링큐 어플로 불러올 수 있는 외부 콘텐츠의 접근 범위도 넓어졌고요. 이 외에도 간소해진 리딩 포맷, 향상된 오디오 기능, 다크 모드 등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기능을 다양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어 팟캐스트 여섯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한국인 한 분을 만나볼 텐데요.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친근감을 살리기 위해 반말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저희 여섯 번째 게스트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솔미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 도쿄에서 살고 있고요. 2년 전에 이곳으로 이직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이나 호주 등 다른 국가에서도 잠깐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한국에서 나고 자란 완전 한국 토박이고, 전부 성인이 되고 나서 살았다는 게좀 특이한 특징일 것 같아요. 취미는 춤추는 거고, 특기는 다른 사람 생일 기억하는 거.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극 MVP입니다. 효정이하고는 대학 동창이라 제 20대 역사를 전부 알고 있어요. 맞아. 사실 언니랑 나랑 대학교 때 정말 친하게 지냈는데 그 언니가 대학교 때부터 일본에 관심이 진짜 많았고 일본어도 잘했던 걸로 기억해. 여전히 잘하기도 하고. 그럼 일본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생겼고, 또 일본어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야? 원래부터 너도 알다시피 외국어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서 우리 둘다 그렇지만 그래서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찾아서 막 공부하고 그랬는데 너도 알겠지만 영어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잖아. 그 다른 세계를 더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면 또 다른 세계가 있을 것 같아서 또 다른 외국어도 공부하고 싶어졌어. 그래서 아빠가 이제 대학생 때 공부했던 7, 80년대 일본어 책이랑 카세트 테이프가 집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첫 제2 외국어로 관심을 가지게 된것 같아. 왜냐면 뭔가 자료가 있었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라시 내가 좋아했잖아. 아라시나 일지를 되게 학생 때, 학창 시절 때 보게 되면서 더 깊이 찾아막 보게 됐고, 근데 솔직히 공부를 막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어. 그래서 제일 많이 는건 이제 해외 생활하면서 일본 친구들하고 놀면서였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늘렸던 것 같아. 그리고 역시 이제 일 업무적으로 쓰게 되면서 그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본어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는것 같고. 그러면 언니 일본어 실력을 잠깐 뽐내 시간을 줄게. 그래서 일본어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해도 될까? 하이. こんにちは、ソルミと申します。現在、東京で住んでいて、2年前転職できました。で、仕事は IT 会社で海外クライアント向けの営業の仕事をしてます。で、やっぱりなんか海外で住みながら新しい経験することが好きです。本日は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오, 진짜 일본인 같은 발음이다. 아니야, 근데 잘하시는 분이 들으면 진짜 아니야. 그러면 언니 영어도 할줄 알고 일본어도 할줄 아는 거잖아. 그러면 본인이 영어를 더 잘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일본어를 더 잘한다고 생각해? 당연히 영어야. 왜냐면 배우기 시작한 시기가 달라서 나이는 진짜 무시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영어는 이제 완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영화나 미드 같은 그런 콘텐츠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향상이 됐는데, 일본어는 영어에 비해서 그렇게 기회가 많지도 않고, 내가 계속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배우기 시작한 타이밍이 비교적 늦었지. 그렇게 늦은 건 아니지만 영어에 비해서. 그래서 중학생 때 처음 이제 히라가나랑 카타가나 그 일본어 알파벳을 공부하고 일본인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늘린 케이스인데, 솔직히 나는 이제 일본에 살기 시작하면 막한달 만에 네이티브 레벨 되고 이럴 줄 알았다. 근데 확실히 나이 차서 공부하는 거는 습득력이 진짜 다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외국어들도 조금 할줄 알잖아. 그런 것도 종합해가지고 이제 잘하는 순번을 매기면 배운 나이가 빠른 순이야. 그래서 영어가 당연히 훨씬 나아. 그 사실 일본어랑 한국어가 어순이 비슷해서 한국인들이 배우기 제일 유리하다라는 말이 있잖아. 근데 이게 사실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한국인이라도 좀 배우기 어려운 어떤 일본어의 특정 부분이 좀 있을까? 일단 그 말은 맞아. 근데 이건 진짜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만 적용이 돼. 예를 들어 가지고 어순이랑 비슷한 단어들은 되게 많은데, 그런 거는 언어의 정말 그 방대한 영역의 한 부분에 불과하잖아. 그래서 이런 거에서 유리한 부분은 있는데, 기초 단계를 넘으면 유리한 거 하나도 없어. 그래서 유리한 부분은 완전 초보 단계에서만 적용돼. 그리고 진짜 어려운 건 오히려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많아서였던 것 같아. 왜냐면은 어순이 같고 비슷한 단어들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나는 공부를 합니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 일본어는 그대로 단어만 바꿔서 머릿속에서 번역을 하거든. 왜냐면 한자도 같은 단어 쓰니까, 예를 들어 나는 공부를 합니다의 공부만 이제 바꿔가지고 그렇게 같은 한자 단어를 발음만 바꿔서, 조금 설명이 어렵긴 한데. 그래서 근데 여기서 공부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일본에서는 명강이라고 해. 그래서 공부라는 단어는 다른 뜻으로 쓰이거든. 약간 연구라는 이런 뜻. 그래서 갑자기,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런 단어가 다 같은 단어로 쓰이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혀 다른 단어로 쓰이면은 갑자기 이제 머릿속에서 그걸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영어는 모든 단어가 다 다르니까 그걸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일본어는 평소에는 보통 이제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다를 때가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뇌가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더 헷갈릴 때가 있는 것 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 아, 같아. 완전히 확연히 다르면 이렇게 딱 외우면 되는데, 뭔가 애매하게 다르거나, 이거인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겠다. 맞아. 그래서 오히려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 오, 재밌네. 그러면 이제 언니 본격적으로 일본 생활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갈게. 언니가 지금 일본에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언제까지 있을 계획이야? 일단 지금은 애드 네트워크라고 알려나, 그런 이제 광고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IT 회사에서 그 광고를 해외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일본 외의 클라이언트들한테 판매하는 세일즈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일본 유저들이 필요한 해외 어플리케이션 같은 회사가 일본에서 확장하는 걸 돕는 일이라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광고 판매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 마케팅 전략도 세우는 컨설턴트에 가까운데,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완전 홍보 쪽 이제 다른 일을 했어서 만족도가 높지 않았는데, 이제 이직 한번 하고 지금은 영어도 쓰고 마케팅 전략 짜고 이런 일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계속 여기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솔직히 국가는 일본 말고 다른 국가에서 또 살아보고 싶긴 한데, 이 일이 만족스러워서 우선 현재로서는 계속 일본에서 살 생각이야. 맞아. 사실 언니 소셜미디어 SNS에서 사진 같은 거 보면 되게 재밌게 그리고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봤거든. 그래서 되게 언니한테 맞는 재밌는 직업을 찾아서 진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면도 다 있긴 하지만 물론 그렇지, 물론 그렇지만 좋은 그래도 면만 보여주고. 그래도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다는 거니까 맞아. 그게 일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사실 현재 일본이랑 한국의 정치적인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시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일본 생활을 할때 언니가 겪은 불편한 점이 특별히 있었어? 아니면 그런 것들은 좀 정치적인 부분일 뿐이고 한국인이나 일본인 개인 간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 내가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오히려 막 3년 전에 관계 엄청 안 좋아지면서 막 관광 그만하자고 해서 비행기 값 싸져서 좋았던 건 있었어도. 그래서 나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랑 생활에 있어서는 완전히 분리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대. 왜냐면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선량한 시민들이고 지금 뭐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윗사람들 권력 때문인 게 크잖아. 그렇지. 그래서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일본인들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거는 사실이고 이제 역사적 문제 때문에 일본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걸 이제 개개인에 반영하는 거는 나는 이제 틀리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일본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최근 일본은 진짜 완전 한국 문화 붐이거든. 막 코리아타운 가면 진짜 난리고 한국 문화 진짜 인기 많아서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한국인이라고 하면 막 다들 완전 환영하고 반기는 분위기야. 그래서 전혀 그런 건 느껴본 적 없어. 언니 일본어도 잘하니까 더 좋아해주겠다. 일본인 분들이 그런 것도 좀 있어. 그래서 오히려 막 한국어 하라 그러고 한국어 듣고 싶어 그래. 아, 한국어 연습하려고. 응응응. 진짜 인기 많아. 오. 그러면 이거는 좀 거창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국이랑 일본이 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 간이나 개인 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엄청 어렵긴 한데 그치. 뭔가 이제 정치적으로 그 자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역사를 정치에 이용하는 목적은 뭔가 뭐 역사적으로 계속 그랬었고 목적 자체는 알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양국의 입장이 영원히 일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은 계속 자기가 옳다고만 할 테니까. 그래서 솔직히 정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 프로파간다부터 없애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이거랑 이제 연결되게 개인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버리기. 왜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일본에 산다고 욕먹는 게 되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근데 이제 막 미국에 산다고 욕을 하진 않잖아. 그렇지. 그런 게 이제 편견이고 좀 없어져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팟캐스트를 듣는 분들 중에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일본어를 같이 배우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한국어랑 일본어 둘다 빨리 유창해질 수 있는지 언니만의 팁을 좀 공유 부탁할게. 앞에서도 조금 얘기했는데 외국어는 역시 생활 속에서 그 노출되는 게 가장 빨리 느는 것 같아. 이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유튜브나 다른 문화적 콘텐츠가 무료로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20년 전이랑 막 비교해보면 상상도 못하게 그 공부하기 좋은 환경?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외국어를 늘릴 수 있는 그 콘텐츠로 외국어를 늘릴 수 있는 시대니까 이게 이걸 잘 누려서 끊임없이 이제 노출하고 반복하면서 언어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일본어에 관해서는 솔직히 나는 애니메이션 안 좋아해서 별로 안 보긴 하는데 일본어 빨리 늘린 외국 친구들이 애니메이션 추천하더라고. 왜냐면은 성우분들이 워낙 발음이 분명하고 일본어 자막이랑 같이 동시에 들을 수 있으니까 되게 빨리 는다고 그러더라고.
애니메이션에서 쓰는 일본어랑 일상생활에서 쓰는 일본어랑 좀 달라서 애니메이션을 비추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오히려 막 드라마를 더 보라고 브이로그 이런 거. 그 방법도 좋은 것 같긴 한데, 애니메이션이 이제 쓰는 단어가 다르다고 하는 거는 자기가 어떻게 그 취합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 게, 왜냐면 그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단어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전반적인 이제 내용을 보면서 언어를 습득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솔직히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는 게 제일 빨리 늘것 같긴 해. 왜냐면 나도 애니메이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강추는 못하겠는데, 다들 이제 빨리 는다고 하더라고. 왜냐면은 드라마랑 비교를 하자면 워낙 그 딕션이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자료를 쓰던지 간에 본인한테 재미있는 자료를 쓰면은 그게 제일 빨리 느는 것 같긴 해. 그게 사실 책일 수도 있고 뭐 드라마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지금 현재 세대를 사는 분들이 외국어를 배우기 딱 좋은 시대인 말에 참 공감을 해 나도. 언니 지금까지 좋은 답변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마칠게. 나도 오랜만에 효정이랑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 시간 내줘서 고마워. 되게 형식적인 아웃트로. 좋아, 좋아, 좋아. 그래, 언니 잘 지내고 일본 생활 잘하고 항상 응원할게. 그래, 너도 항상 건강해. 재밌게 살아. 고마워. 안녕.